구워 먹고 졸여 먹고 끓여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부산 고등어와 보석 녹차와의 만남. 이야. 맛있다. 천하 일미. 언제 어디서든 담백하고 깔끔한 그 맛. 온 가족을 위한 웰빙식. 부산 녹차 간고등어 세트. 100% 국내산 고등어로 보석 녹차를 우려낸 물에 진하게 숙성시킨 부산 녹차 간고등어가 무려 20마리. 20마리를 몽땅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이 탱탱, 은빛이 번쩍번쩍 나는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갈치가 자그마치 10마리 또 있습니다. 찜을 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는 꽁치도 무려 10마리. 40마리를 몽땅 드리는 가격이 39,900원. 맛이 없다면, 살이 보들보들하지 않다면 100% 환불 보장.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의 진수.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늘 저녁에 뭐래 먹을까? 뭐 특별한 맛은 없을까?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네, 특히 저처럼 반찬 투정이 심한 강 큰 남편을 두신 분들, 또 네. 우리 아이들 투정이 심한 아이들 아주 싹 잠재워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데 무려 40마리! 40마리를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말렸기 때문에요. 고등어 살이 아주 탱탱하면서도 쫀득쫀득 입에 들어가면요. 높거든요. 이 고등어 맛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구워 드셔도 좋고 찜이나 네. 조림해 드셔도 좋습니다. 네. 고등어만 드시기 좀 심심하시죠. 좋습니다. 뭐 고등어 드시고 내일은 꽁치 드시고 내일모레는 갈치 드시고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고등어도요. 그냥 고등어가 아닙니다. 보석녹차 간 고등어인데요. 100% 국내산 고등어로만 선별을 해서 보석녹차와 소금물에 숙성을 시켜서 그 맛이요. 일품입니다. 네, 밥이 보약입니다. 밥하고 생선 한 마리면 네. 최고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남편 갑자기 밤늦게 친구 데리고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네. 갑자기 시부모님 들이닥치죠. 우리 아이들 밤늦게 밥 달라고 그러죠. 네. 무슨 반찬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생선 한 마리면 식탁이 포장해집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맛과 싱싱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맛의 절대 강자가 나타났다. 부산 앞바다를 평정한 맛의 지존 고등어가 드디어 식탁을 평정하러 왔습니다. 부산 녹차 간 고등어. 담백한 감칠맛으로 온 가족의 입맛을 점령해버린 그 맛. 맛의 지존 고등어 여러분께 왔습니다. 1단계 세척. 살집이 통통한 고등어만 골라 일일이 씻고 다듬는 정성. 2단계 숙성. 품질 좋은 보석 녹차를 우려낸 소금물에 얼음을 넣고 숙성. 고등어의 맛과 품질은 적당한 온도와 염도에서 결정됩니다. 3단계 냉풍 건조. 찬바람에 건조시켜 탱탱한 육질에 담백한 맛까지 가득.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풍 건조를 시켜 위생 책임이며 맛과 영양을 지켜드립니다. 4단계 급속 냉동. 싱싱한 생선을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급속 냉동. 급속 냉동으로 제품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갓 작업한 생선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워 먹고, 졸여 먹고, 끓여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부산 녹차 간고등어 세트.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의 진수. 지금 바로 전하세요. 이야, 드디어. 아니, 제 젓가락에 네.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부산 녹차 간 고등어 드디어 맛을 한번 봐야겠는데. 네. 아, 맛있어 보이네. 어떻게 일단 기름이 자잘한 게요. 네. 한번 딱 드시게 되면은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게 비린 맛이 네. 거의 없거든요. 아유, 긴 얘기 필요 없어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야, 이 살 한번. 살 좀 보십시오. 이 살 네. 두툼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와. 야,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와. 아우, 맛있겠다. 이게 밥도둑이죠, 이게. 오, 세상에. 이야. 야, 담백하고? 네. 그래서 녹차, 녹차 하는구나. 맞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녹차 간 고등어의 맛. 아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맛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요 요리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요게 고등어 탕수입니다. 네.
어때요? 빨리 빨리. 입에서 녹았어요. 야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등어기 때문에 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는 묵은지에다가요. 네. 고등어 그냥 밥만 다 갈라가지고 아주 고운 건데요. 이 묵은지와 고등어가 만났을 때 이 얼큰하고 개운하고 쌉싸름한 요 맛을 느껴보셔야 돼요. 시원한 맛이 나는데 요 맛이 바로 부산 앞바다의 맛이구나. 네. 진짜 맛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산 녹차 강고등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는데 이야, 요 꽁치가요. 그냥 이게 굽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일식집에서 맛본 바로 그 맛. 얇지가 않습니다. 아주 두툼한 살이 그렇죠. 아주 실한 갈치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올해 생선 몇 가지 드리죠? 야,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예. 40마리를 드리는데 이 가격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싱싱하고 영양만점 고등어. 지금 바로 전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그 맛. 녹아요, 녹아. 등푸른 생선과 녹차의 만남. 진짜 맛있다. 최고야, 최고. 최고의 웰빙씨. 진짜 맛있네. 매일매일 색다른 맛.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졸여 먹어도 맛있고요. 얹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부산 녹차 간고등어 갈치 꽁치 세트. 믿을 수 없는 그 맛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네, 오늘 바다 삼형제가 요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예. 일단 고등어 20마리, 갈치 10마리, 꽁치 10마리. 여기서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몽땅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로 아주 정성스럽게 깨끗이 씻어갖고요. 네. 꼬리꼬리 잘라내고 내장 발라내고 거기다 또 소금간까지 착착착착 해갖고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서 그냥 바로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시고 싶을 때마다 그때 한 마리씩 꺼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100% 국내산이기 때문에요. 아주 살이 푸짐하고 정말로 보들보들합니다. 네? 네? 비리지 않아서 아주 정말로 담백한, 정말로 맛있습니다. 야,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 드셔보시고요. 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100% 환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국내산 고등어 맞다라니까요. 여러분 믿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하십시오. 보성 녹차를 우려낸 물에 진하게 숙성시킨 녹차 간고등어가 무려 20마리. 여기다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갈치가 재그마치 10마리. 구워 먹어도 맛있는 꽁치도 무려 10마리. 40마리를 목당 드리는 가격이 39,900원. 지금 바로 전하세요.